집에 온 지 얼마 안 돼 다시 배낭을 챙깁니다. 굳이 뽕밭에 또 가시나? 준비를 단단히 하시네요. 자, 국화야, 가자. 가자. 국화도 이거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국화야, 산에 가자. 아, 산에 가시는군요. 오늘은 봉우 씨가 사는 수도산 건너편 단지봉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까지는 국화를 안고 가고요. 국화야,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자. 어? 국화, 아이고. 천천히. 국화, 이제 걸어가자. 인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국화요. 혼자서도 잘 가네요. 길을 꿰고 있는 데다 산을 워낙 좋아해서요. 산에 와서 신이 난 건 봉우 씨도 마찬가지. 어느 계절 어떤 날에 와도 한결같이 품어주는 게 산의 매력이랍니다. 산에 오면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좋은 공기 마시고 말 그대로 힐링을 하러 오면 오는 거죠. 우리가 숲속을 걷기만 해도 명상하는 내파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산에 핀 야생화를 보는 게 봉우 씨는 가장 좋답니다. 야, 여, 모뎀이 꼽힌 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귀한 식물이랍니다. 아우, 이쁘다. 얘가 큰 냉초인데. 진분홍 꽃이 참 예쁘죠. 아주 귀한데, 냉초도. 야생화로. 굉장히 고지에, 이 높은 고지에 살고 있습니다. 꽃대가 긴 것이 특징이래요. 얘, 얘가 이름이 예? 저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봉우 씨랑 이름이 같으면 봉우풀? 이름이 호라비 꽃대. 예, 예,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아직 꽃은 안 피고요. 하나의 꽃대에 촛대처럼 꽃이 핀다 해서 붙은 이름이래요. 아니, 봉우 씨는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요? 저는 나무나 이런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좋아하고 지금도 뭐 숲에서를 하고 있지만은 식물이나 나무를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또 그 이름을 새로 알았을 때가 굉장히 그 기쁨이 엄청 좋습니다. 숲 해설가로 활동한 지도 8년 됐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고요. 이야,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노다 가세 노다 나 가세 저 달이 따따지도록 노다 가세. 헐스 국화야, 멀리 가지 말고. 봉우 씨가 산 살마이라면 국화는 산 개. 산에만 오면 날아다닙니다. 못 보던 풀은 가까이 가서 구경도 하고 목마르면 계곡물로 목도 축이면서 봉우 씨만큼이나 산행을 즐길 줄 알죠. 평지보다 산길을 더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답니다. 실컷 놀고 난 후에는 알아서 봉우 씨 곁으로 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봉우 씨도 좀 마음 편하게 풀어주시는 거겠죠. 가자. 가자. 너 빨리 가지 말고 있을 거야. 천천히. 국화야, 천천히. 가, 가. 따라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가자니까 지금 뒤로 슬쩍 빠져서 뒤따라오는 거죠. 야, 말귀를 진짜 귀신같이 알아듣네요. 네? 오, 길이 진짜 이쁜데요.
예쁘다 진짜. 아, 좋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이때가 5월 하순, 단지봉의 철쭉이 만개한 때였답니다. 와, 철쭉이 저 군락을 이루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아름답네요. 딱 이맘때만 누리는 산사나이의 특권이랍니다. 하늘 색깔하고 꽃 색깔은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보던 철쭉보다는 색깔이 조금 연하네요. 우리 단지봉 철쭉은 이렇게 키가 크고 굉장히 우리 고유의 철쭉이라서 이런 군락지가 전국에 뭐 없다 그러더라고요. 색깔이 연분홍이라서 꽃 색깔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줍게 피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쪽 꽃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야, 꽃 색깔 이쁘다, 국화야. 응? 예쁜 건 국화도 함께 봐야죠. 이건 한 벌써 지네. 에? 꽃들이 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꽃잎도 임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국화. 응? 아이고 이쁘다 국화. 누가 꽃인가요? 이 나반지. 아이고. 오빠 트러블이. 응? 국화. 아이고 세상에 꽃은 나 하나면 된다고. 그 모습이 귀여워서 한 번 더. 요즘 유행하는 꽃게네요. 꽃게, 그죠? 꽃게. 따라따라. 꽃보다 예쁜 국화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고생했어. 국화가 그때 이제 그 국화 필 때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름을 국화라고 짓습니다. 동네 형님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주 조그만한 강아지였었는데 국화가 내 다리 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뭐 귀여워서 그리고 형님 보고 국화 형님 주세요 이랬더만 형님이 가져가라.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인연이 돼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귀여워서 데려온 녀석이 어느덧 14살이 됐습니다. 둘이 함께 사계절을 수없이 보내며 쌓은 추억이 어디 한둘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덩치는 좀 작아도 큰 힘이 된답니다. 그 멧돼지나 뭐 여기 곰도 여기 살고 있거든요. 국화가 이제 뭐 앞에 서 갖고 이제 다른 동물들이 있나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든든하지요. 저도 국화하고 산에 갔을 때 국화를 굉장히 의지하고 저 혼자 옛날에 갔을 때는 멧돼지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국화하고 다니고 나서는 그렇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국화가 이제 옛날에 산책을 가는데, 얘가 이제 다람쥐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다람쥐를 물고, 계승장군처럼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걷는데, 자기가 이제 용맹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막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막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물고 막 자신있게 걷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제가 국화 보고 이제 놔주라 그래서 그냥 놔준 적이 있습니다.